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네. 여러분들,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게 정겹죠? 예. 가을 날씨, 가을날의 들판입니다. 배추 엄청 잘 자라죠? 예, 벌레가 막 먹은 것도 있고, 최대한, 여기 옆에 농부 선생님들은 친환경적으로 지으려고 애를 쓰시고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이 절로 나서 서로가 열심히 산다고 말합니다. 네, 신생아입니다. 신생아가 아니고 신제품입니다. 부스카라는 아이입니다. 색감이 분홍분홍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얼마나 나북한지 제가 진짜 얼굴 많은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끝내줍니다. 군생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얼굴 많고 화려한 아이들 원하시면 이 아이 데려가시 바랍니다. 가격도 너무 좋습니다. 부스카 12,000원인데 저기 스틸 그런 쪽의 느낌인데 스틸도 되게 이쁘거든요. 스틸 철화 스틸 여러분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예, 그 아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색감이 물들면서 지금부터는 완전 화려하려 뽀까뽀까합니다. 부스카 12,000원입니다. 와, 사이즈 좋은 주피터 왔습니다. 주피터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주피터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사이즈도 좋고 괜찮은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했는데 요번에 왔습니다. 예.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까? 예. 한 10cm 가까이는 돼가요. 완전 10cm는 아니고 10cm 가까이 돼가는 아이입니다. 이 정도면 사이즈 정말 좋은 거거든요. 이 가격에. 가격 대비에 아이가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예. 짱입니다. 예. 어제 세수를 한번 위에만 잠깐 했어요. 밑에까지는 물이 안 젖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요. 뿌리는 정말 건강하고 튼실하더라고요. 주피터 10,000원입니다. 이야, 이 아이도 끝내줍니다. 누구냐? 좀 기울었네. 예, 랑콤입니다. 랑콤을 많이 찾으셨어요. 저번에 묵둥이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요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했는데 걔는 단품이라 가지고 나가고 새로 들어왔는데 너무 물을 못 먹어서 그랬더니 물을 줬더니 아이들이 완전 빳빳하고 잘 생겼습니다. 물 얘는 여기에서 더 이제 맑게 들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이 가격에 랑콤 10,000원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되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랑콤 10,000원입니다. 끝내줍니다. 아시죠? 랑콤의 아름다움의 극치. 이 아이는 또 누굽니까? 오늘 진짜 기분 많이 좋습니다. 오, 요, 이제 물 빠지면 난리 납니다. 질연금. 군생입니다. 12,000원. 끝내줍니다. 예, 3두부터 시작합니다. 예, 3두만 있는 아이는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크고, 예, 끝자락에 이제 물들기 시작하죠. 예, 뭐, 화면으로 보시는 거니까, 예, 뭐, 이렇게 해서, 건강합니다. 제가 시들시들한 아이들은, 제가 충분히 한번더 검색을 하고 오거든요. 질연금. 혹시라도 저는 건강하다고 보냈는데 문제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요새 분들은 되게 이제, 저하고 오래 거래하신 분들,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지 아니까 아닌데, 예전에 보면 막 다짜고짜 막 화가 나 있어요, 문자에. 일부러 보내는 거 아닌데,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충분히 보상해 드립니다. 예. 네, 요 아이가 몇 아이가 없는데, 물이 고프나? 예. 얘가 누구냐면, 핑크 드래곤입니다. 핑크 드래곤이 이렇게 예쁩니다. 얘는 예전에 좀 묵둥이였는데, 이렇게 물을 너무 안 줬더니 요거 좀 작고요. 다른 애들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왜 벌어져 있니?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마사를 딱 해갖고. 예, 3두인데, 핑크 드래곤이 이렇게 이뻐졌네요. 몇 아이가 없습니다.
네, 레종입니다. 레종도 붉게 물주는 아주 고급스러운 아이입니다. 아이들이 물이 너무 고파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물을 먹고 빠지면서, 예, 요 색감 있죠? 요 이쁜 색감으로 완전히 변신하는데요. 레종은 정말 이쁩니다. 저도 많이 많이 알았다 하더라도 아직 뭐 고수님들보다도 많이 모르고 또 고수님들도 모르는 다육이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계속 가서 시장에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니까 흐름을 알잖아요. 그 레종은 흔하게 많이 나오는 종은 아니지만 다들 대충 다 아는 종인데 너무 이뻐요. 얘는 물이 들면 환상입니다. 함식 가셔도 좋을 듯해요. 예. 네, 아슬란입니다. 오, 예. 안 그래도 물이 든다 든다 했는데 이렇게 붉게 물이 드네요. 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색감이 이쁜 아이가 정말 좋거든요. 예, 초록 물이 빠지고 그 다음에 좀 옅어졌다가 다시 물이 이렇게 진하게 듭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예, 오, 정말 이뻐지네요. 떼국물이 빠져야 되네요. 떼국물이 빠져야 됩니다. 아슬란 9천 원입니다. 예, 뭐 가격을 한 단계 낮췄나 봅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슬을 먹고 아침에 너무 이뻐요. 예, 어제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걸 입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예, 조금 한 1, 20분 뒤에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샤르몬입니다. 아, 멋집니다. 나 진짜 이거 어떡하지? 진짜 너무 멋져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요새는 계속 분갈이 하거든요. 오른쪽 팔이 좀안 좋은데 어쨌든 막 분갈이를 지금 시기에 해야지 아이들도 상태도 보고 정리할 아이들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뿌리도 너무 좋고, 예, 생김새도 너무 좋고, 막 심어놨더니 완전 달라요. 멋집니다. 얘가 정말 멋지게 반듯하게 잘 큽니다.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샤르몬 14,000원입니다. 군생입니다. 네, 줄라이나. 요 아이가요, 생각보다 가격대가 높아요. 요건 지금 제가 그래도 이 아이를 묵힌 아이입니다. 예, 묵힌 아이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들 때까지, 아유, 얼마나 작아. 네, 좀큰 아이들은 가격대가 또 너무 비싸고, 색감이 너무 이뻐서 그런가 봅니다. 색감이 이렇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분갈이해서 키우시면 이제 덩치가 빵 터질 겁니다. 너무 제가 여름에 너무 맛있게 키웠나 봅니다.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예, 얘 그래도 노숙했던 아이입니다. 짱짱합니다. 여린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줄라이나 4,000원입니다. 함식하시면 좋겠죠? 네, 실내시입니다. 여리여리한 실내외단입니다. 얘도 여름 내내 노숙해갖고, 노숙하고, 비바람 먹고, 거칠게. 이렇게 곱상하게 이쁘지만 거칠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사람들도 보면 참 아름답고 고상한 사람이 있는데 내면이 강한 사람은 거친 세상을 잘 이겨낸 분들이죠. 예,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신뢰 4,000원입니다. 네, 석연아금입니다. 석연아금. 아, 진짜 얘도 여름 내내 저하고 그냥 사투를 벌여서 정말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됐습니다. 이제 분홍분홍 물이 들죠? 금빛이 잘 들어 있습니다. 금이 그냥 숑숑 들어 있습니다. 자, 석연아금 10,000원입니다. 아휴, 예, 어쨌든 막 건강하게 키워냈습니다. 아휴, 뿌듯합니다. 네, 릴리시나 금입니다. 아, 얘도 산전, 수전, 완전. 그래서 입장도 굽고, 오래 묵고, 막, 날립니다. 예, 멋집니다. 예, 이 금이, 내가 금이다 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좋습니다. 네, 릴리시나 금 6,000원입니다. 네, 이제 단품입니다. 먼디입니다. 붉게 물드는 먼디 12cm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12cm분에. 붉게 이제 물들기 시작하죠. 예, 나와서 지금 노숙하고 있습니다.
먼디 2만원입니다. 가격 좋죠?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단품입니다. 케빈 카이저 고급창이죠. 명품창. 예, 요것도 12cm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숙해 놨더니 여기에 지금 물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케빈 카이저 42,000원입니다. 아, 저번에 제가 4만원 드린다 그랬죠? 4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5만원짜리거든요. 5만원짜리인데 단품입니다. 5만원짜리인데 4만원 갑니다. 아이고. 네, 단품입니다. 레드 다이아 변이입니다. 군생 5만원입니다. 예, 군생 이거 지금 보니까 머리가 4개네요. 이러면 다 하나씩 떼갖고 따로 심어도 엄청나죠. 명품 창 레드 다이아 변이 5만원입니다. 네, 원종 배션 35,000원입니다. 다 명품창이죠. 다 멋진 아이들입니다. 단품입니다. 네, 멋집니다. 이 아이도 많이 묵었습니다. 분갈이를 다시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축전 25,000원입니다. 끝내줍니다. 대품입니다. 축전 25,000원입니다. 네, 로제도 25,000원입니다. 아, 끝내줍니다. 진짜. 진짜 묵둥이거든요. 분갈이를 해주면 물이 고프네요. 분갈이 해주고 물 주면 난리 나겠습니다. 25,000원입니다. 3만원 넘죠. 이런 아이들은 보통. 네, 에스메랄다.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된 아이인데 이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더 이쁜 애들 데리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벌써.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감사하게도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게 보면 뭐 금방 수요일, 금방 금요일 뭐 예, 일주일 후딱 지나가고 아유, 정말 예, 시간 잘 지나갑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날마다 힘들다 하면서도 감사한 게 항상 가득하고요. 또 멋진 하루하루로 장식되어 가는 날들이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복된 날이 되시고요. 네, 콩나물이었습니다. 내일 만나요. 뿅.